안녕하세요. 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112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Ukulel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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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스트레스가 있죠. 3음절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. Ukulele. Ukulele.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단어를 우쿨렐레라고 합니다. 악기 아시죠, 여러분들? 기타와 비슷한 소형의 사연 악기인 우쿨렐레를 원어민들은요? 유클렐리. 유클렐리. 그 다음 단어를 보시겠습니다. 노트데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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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노트르담이라고 합니다. 노트데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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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는 노르데임. 노르데임. 노트데임. 노트데임. 노트르담 대성당.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노트데임. 그 다음 단어를 보시겠습니다. 스타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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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스톡홀름이라고 합니다. 스타콤. 스타콤.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죠. 스웨덴 수도인 스톡홀름을 원어민들은요. 스타콤. 스타콤. 그다음 큐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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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팡. 큐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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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폰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 단어를 보시겠습니다. So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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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 철자가 다섯 개인데 여기서 두 개가 발음이 안 됩니다. 묵음입니다. Som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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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가, 시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Som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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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으로서 영단어 발음 11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